보호자분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앉아 계세요. 제가 설명 드릴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정말 아주 오랜만에 제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달이 좀 넘었네요. 제가 갑자기 영상 업로드를 중단하게 되자 저작권 때문에 채널 접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걱정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걱정뿐 아니라 넘겨짚으면서 잘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 댓글 달고 간 사람들도 많지만요. 아, 그런데 그분들께는 좀 아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두 달간 쉬게 된 건 저작권 경고로 강제 휴업을 한 탓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리뷰라고 해놓고 결말 포함해 줄거리만 읽어주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예고편 분석이랑 뭐 예상 등 제 생각을 주로 말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작권 관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영화 리뷰 채널들보다 상당히 클린한 편이니까요. 잠깐 소소한 팁으로 저작권 경고로 채널 삭제 위기에 처해 강제 휴무에 들어가는 채널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저작권 경고 빨간불 들어온 건 만으로 3개월이 지나야 없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정확히 3개월을 쉬고 오는 영화 채널은 뭐 거의 99% 저작권 문제라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제가 두 달간 채널에 영상을 올릴 수 없었던 이유.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였어요. 그간 몸과 마음을 스스로가 많이 혹사시키고 있었나봐요. 몸 여기저기가 망가지더니 이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응급실에 흰색 천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었고 또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하반신의 정맥을 통해 기계 4개를 심장으로 밀어넣고 심장 안에서 한 번 더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뭐 그런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뭐 시술은 잘 받았는데 제가 남들보다 회복은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약도 먹고 쉬면서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두 달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 SNS 친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SNS에 신변잡기적인 글이나 가끔씩은 단편소설 등을 올리곤 하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서 쉬는 동안에 제가 쓴 짧은 글 하나를 책으로 냈습니다. 불 뿜는 용이란 제목에 아이들 동화책 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동화책은 절대 아닌 어른이용 판타지 동화책이라는 컨셉의 책인데요. 병원에 있으면서 영상 편집을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에는 알리지 않고 제 SNS에만 알렸습니다. 이 글 자체가 원래 SNS에 처음 업로드했을 때도 뭐 제 입으로 조금 말하긴 그렇지만 몹시 참신하고 재밌는 판타지 소설이다 라는 평을 듣기도 했고 또 이 글을 읽진 않았지만 제 글과 뇌피셜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패친 분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나봐요. 이틀 전에 이 책 불뿜는 용 예약 구매 페이지가 열렸는데요. 하루 만에 예스24 테마 소설 베스트셀러 24위에 올랐네요. 23위 해리포터 불의 잔과 비비고 있는데 현재 예스24 테마 소설 베스트 랭킹 1위부터 23위까지 해리포터가 13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해리포터 20주년 기념판이 새로 나왔다고 해요. 해리포터만 아니어도 10위권을 노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유료 광고 포함 뜬 거 보셨죠? 네. 제 근황도 전하면서 제 책 소개 좀 더 할게요. 이 책 얘기가 무조건 광고이기만 한 게 아니라 곧 제 근황이기도 하니까요. 이 책의 내용은 전설의 용사가 저주받은 마검을 손에 넣고 사악한 용을 무찌르는 전형적인 판타지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이런 뻔한 내용으로 책을 냈을 리 없겠죠? 이 책은 너무도 뻔한 판타지 동화의 클리셰들을 뒤집는 책입니다. 판타지나 SF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재미있는 내용의 책이 될 거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존 대형 출판사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며 이건 절대 책이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저만의 편집 아이디어로 탄생한 책입니다. 이런 책은 만들 수 없다고 분명히 재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여 직접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이 아이디어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업체를 찾아 만들게 된 책입니다. 출판업계에서 수십 년 일해오신 출판사 사장님조차 이런 편집의 도서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의 페이지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독자들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물들 것이며 책을 덮는 순간까지 정말 이상한 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 이상함이 이 책을 구매하실 독자분들께 즐거운 이상함이 될 거라고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특히 저의 예고편 분석, 뇌피셜 영상을 좋아해 주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취향 저격의 책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채널과 영상들을 사랑해 주신 만큼 제 첫 번째 책, 불 뿜는 용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입니다. 저자 고민호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 책 불 뿜는 용의 북 트레일러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고민호였습니다. Bye.